깊은 바닷속에 고래와 플랑크톤이 살고 있었어요. 둘은 크기는 다르지만 완전 베프였어요. 그러던 어느 날 플랑크톤이 깨방에 놀러가는 길이었어요. 그때 골목에서 문어가 갑자기 나타나 이유 없이 플랑크톤을 마구 폭행했죠. 탱이가 밤탱이가 된 플랑크톤을 보고 고래가 물었어요. 플랑크톤아, 어떻게 된 일이야? 깨방에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문어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죠. 뭐야? 내 제일 친한 친구를 괴롭히다니. 그 문어란 놈은 어떤 놈이냐?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동그란 머리에 다리가 많았던 것 같아. 동그란 머리에 다리가 많다는 말이지. 알았죠? 화난 고래는 문어를 찾아 나섰어요. 그때 반대편에서 오징어가 해맑은 모습으로 오고 있었어요. 고래는 오징어를 발견하고 오징어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어요. 내 친구 플랑크톤의 원수부, 문어들을 오늘 말린 문어포로 만들어버리겠다. 우와, 왜 그러세요? 무슨 말씀이세요? 플랑크톤이 누군지 절대 몰라요. 이 녀석, 나를 바보로 알다니.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믿을 것 같니? 아니에요. 오징어, 저는 진짜 오징어예요. 보세요, 머리에 삼각형 안 보이세요? 이 녀석이 그래도 끝까지 거짓말이네. 이 문어 자식아, 모자 벗지 못해. 그렇게 오징어는 모자가 벗겨지면서 사망을 했어요.